6월 8일 오후 5시 큐슈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은 큐슈 구마모토현 구마모토입니다. 지진의 규모는 3.8, 비교적 규모는 작았지만 최대 진도 4의 진동을 관측했습니다. 내륙의 매우 얕은 곳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지진의 진동이 컸습니다. 지카 지진입니다. 구마모토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가슴을 쓸어내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2016년에 일어난 구마모토 대지진 때문입니다. 이번 지진이 발생한 시각은 6월 8일 17시, 진원의 깊이는 10km, 이번에도 매우 얕은 곳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는 3.8, 지진의 규모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깊이가 얕았기 때문에 더 크게 흔들렸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대 진도는 4입니다. 보통 구마모토 지진이라고 하면 2016년 4월 14일부터 시작된 1년의 지진을 말합니다. 일본 기상청 진도 계급으로는 가장 큰 진도 7이 2번, 진도 6강이 2번, 그리고 진도 6 약이 3번 발생했습니다. 진도 7이 연속으로 2번 관측된 것은 일본에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계측 진도는 6.7로 동일본 대지진의 최대 계측 진도 6.6을 넘어서서 일본 관측 사상 최대의 지진이었습니다. 그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큐슈의 구마모토 지방에는 큰 단층이 두 개가 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후타가와 단층, 또 하나는 히나구 단층입니다. 구마모토 지진 때는 이 두 개의 단층이 한꺼번에 움직였습니다. 이번에 일어난 지진의 진원은 후타가와 단층의 연장선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사람들이 놀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지진의 메커니즘은 변환단층으로 5년 전의 지진과 같습니다. 변환단층은 단층면을 따라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단층입니다. 상하로 움직이는 단층이 아니라 좌우로 움직이는 단층이죠. 이제 구마모토 지진이 일어난 지 5년이 지났지만 그 영향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도 그때의 여진이라고 할까 그 영향의 하나로 보입니다. 미국 지질조사소입니다. 규모 3.8의 구마모토 지진이 여기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마모토 지진과 거의 같은 시간에 일본 토호쿠 지방의 태평양 연안에서 중급 정도의 지진 3발이 연속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먼저 발생한 것은 규모 4.8, 센다이 앞바다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규모 5.3, 후쿠시마의 먼바다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규모 5.3, 상당한 강진이지만 먼바다에서 진도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규모 4.9, 이와떼현 앞바다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갑자기 이런 4급, 5급 지진이 증가하는 것은 태평양판의 압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 구마모토에서 발생한 규모 3.8 지진의 진원인 후타가와 단층은 아소산의 지하를 통과합니다. 요즘 아소산의 움직임도 활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소산은 화산 중의 화산이죠. 아소산의 움직임도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